검찰의 이런 영장 청구 이틀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수사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 소집과 관계없이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요청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심의위 소집 신청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처럼 사건 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경우 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영장 심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야 심의위가 열리는데 다음 주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해도 최종 결론은 빨라야 영장 심사 이후인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란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며 수사 심의위가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